대한민국의 우수 식재료를 알린다. 농식품과 한식재단이 함께하는 개꿀론. 안녕하세요, BJ 와꾸대장 봉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입니다. 네, 아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주신 BJ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 유입병님 부산에 왔는데 혹시 뭐 어디를 좀 이렇게 가보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쪽에 약간 먹을 거리가 많은 곳. 네, 일단은 네. 여기가 또 부산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역이 남포동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포동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네. 주사위 스테이크라 해가지고 대만에서 파는 거네. 먹어. 야, 맞네. 일본 애들이 리액션이 좋거든. 오이시. 빵 좀 먹어. 오이시네. 완전히 오이시다요. 자, 일단 치아노떡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빔라면 한번 먹어볼래? 응. 오케이. 이모 비빔라면 하나만 주세요. 예. 네. 여기는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도 돼요? 먹어. 이렇게. 일본인이에요, 이모. 일본도 잘 먹어요. 맞죠. 일본이야. 예. 네. 왜? 왜 매워? 맵다는데요, 이모? 일본 사람들은 맵지. 아 그래요? 쉽게, 이모. 쉽게 줄까? 쉽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리야. 주스. 그렇지. 코리아 주스야. 말 그대로. 주스. 쉽게. 오이시. 오이시를 건지 아버지께 쓰는 것 같아. 무슨 맛 나? 신기한 맛이 나. 치킨가 뭔지 아세요? 공깃밥 그거 아니에요. 공깃밥. 밥알. 공깃밥이 아니라 밥알. 밥알? 밥알을 넣어. 밥알 넣고 맛있어. 맞아. 전통 음료수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저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두 번째 마을이 강천 마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네, 강천 문화 마을인데 도착을 했네요. 내가 미안. 걸어가는 동안 예. 제가 강천 문화 마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네네네. 한국 전쟁 피난민의 신경원 삶의 터전으로 시작해서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은 연간 185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 명소로 됐고 2016년에는 공간 문화 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그 다음 곳은 가지 않았던 곳들, 많이 가지 않는 곳들을 네, 좀 숨겨져 있는 곳들을 가려고 하는데 여긴가요? 야 여기가 그거는 포인트네. 여기가 포인트네. 네, 특별한 카페를 갈 건데 네. 미래의 먹거리 재료로 각광받는 특별식이 있는 곳을 갈 거예요. 사장님! 여기 미래식품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요? 자, 특히 일단은 하나씩 드셔보시고 네. 이 재료가 뭔지 한 번씩 맞춰 말씀해보세요. 자. 뭐 같아요? 근데 나는 초콜릿 같은데? 전 진짜 익숙해서 아는데 이거 미러미예요. 난 내가 봤을 때 미러미인 것 같아. 나 미러미 쿠키 맞아요. 맞죠? 미러미. 역시 알겠죠? 그러니까 미러미네요. 미러미 뭐냐면 애벌레. 좋아. 좋아. 오빠한테 주고 싶다 이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우수 외식 자, 우리가 먹을 곳은 우리 식재료인 콩으로 만든
통밭이라는 집이에요. 와. 아, 어, 이게 뭔가요? 통곡물의 야채 과일 분말이에요. 아, 통곡물의 네, 영양식. 먹어봐. 어떤지. 어. 한번 봐줘. 이게. 어. 우와. 한국에서 먹는 후식집에서 제일 맛있는지? 육전입니다. 와. 비빔밥이요. 비빔밥이에요? 비빔칼국수예요. 와, 이거는 또 뜨거운 칼국수네.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네. 크, 여기 진짜 예자네. 칼국수 진짜 맛있네. 아, 국물이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오늘도 부산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소개가 됐다면 네, 저희는 그걸로 좀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지금 한식재단에서 세계인에게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건강한 식 서포터즈라는 서포터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수 할당자에게는 국내외 한식 홍보인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식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해보세요.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K-Food Road 시즌2 2화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부산편이었는데 다음화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수한 식재료를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함께한 K-Food Road!